대한민국 60년사에 끼친 해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정교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 대들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안 되리라고 저는 예감을 합니다. 아까 어떤 이남정 선생님이 말씀했지만은 전교조는 아마 어쩌면 지금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강한 조직력과 막강한 이 재정 능력을 가지고 또 아주 막강한 두뇌 인력을 가지고 포진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과의 이 어떤 투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투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이명박 정부가 성립되니까 아 이제 뭐가 달라지겠거니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무망할지 하다는 표현이 과할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정치의 물을 조금 적셨고 여기에 우리 저 국회의장님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제가 겪은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병들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갈 것 없이 전교조도 표로 의식을 합니다. 악마도 표만 있으면은 말로는 배척할지언정 행동으로는 가서 악수하는 병이 고질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권입니다. 이 정치권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이 쾌도난마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는 누구냐?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 문제는 전교조 문제는 가지고 의식을 차려서 해야 되고 해야 된다 하는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후원으로 사단법인 전국학교 운영 총연합회가 돼 있고 아마 와서 보니까 회장님으로 계시는 송인정 선생님이 제 뒤에 말씀을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그 이 송 선생님과 이런 걸 모르고 그 이 담소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교조하고의 싸움을 하되 간단하게 전교조하고 맞붙었다가는 우리는 일패도지할 공산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전술을 잘 활용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전교조와 싸움을 하되 전교조와 싸움을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서 그 이슈를 걸 가지고 벌이는 싸움에서 우리가 한번 이겨야 결정적으로 이겨야 그 다음에 진짜 전교조하고의 싸움이 어우러질 수가 있다. 그럼 그것이 뭘 가지고 하면 되느냐? 저는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수환 의장님께서 교과서 문제를 잠시 언급하셨죠.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서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이 정부에다 그대로 맡겨서 되겠느냐? 저는 무만하다고 봅니다. 이 교과서 문제는 금년으로 7차 교육과정이 끝나는데 이 7차 교육과정에 교과서 여러 교과목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국사 근현대사입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산물이고 7차 교육과정이 바로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8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데 이미 8차 교육과정에 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미 준비가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간장이 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두 종의 대한교과서, 근현대사에 관한 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아홉 사람이 쓴 한국현대사 이해라는 것이 작년 10월에 나왔고 이번에 그 또 12명의 그 이 교과서 포럼 학자들이 만든 대한교과서 근현대사가 나왔습니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시간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8차 교육 과정이 내년에 시작되는데 이 8차 교육 과정을 지연시켜서라도 진짜 8차 교육 과정에서는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국민운동은 학부모들이 일으켜야 되고 학부모들을 어떻게든지 의식화시켜서 학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다라고 가르치는 교과서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까 김수환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3%가 34%가 북한이 미군이 주적이다. 33%가 이 6.25는 이 남침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고치려면은 교과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송인정 회장께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유기남 선생님 와 계신 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외람되게 그 부회장 유기남 대표님과 함께 돼 있습니다만은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라는 걸 지금 보수 단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전에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국가정체성 회복 범국민협의회와 학교 이 운영총연합회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이 교과서 문제를 학부모들한테 고발해서 학부모들이 이 교과서를 시정하는데 일떠서도록 하는 운동을 앞으로 벌여야 이것을 드림돌로 해서 우리가 전교조를 이 사회에서 몰아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2가지 키워드에 문면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 해법을 김진성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제가 송인정 회장님께 지금 쳐다보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이 연합회에서 이 교과서 문제를 반드시 중심 캠페인 이슈로 삼아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이 문제를 해가지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4월 14일 날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과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가서 2,000명 학생을 한 자리에 놓고 1시간 15분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제 특강 제목은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근현대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 교과서들을 가져갔습니다. 1시간 15분 강의를 끝난 뒤에 그 2,000명 학생들로부터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한두 사람의 조는 아이를 제가 지적을 해서 깨웠습니다. 아주 경청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한 400여 명 학생들이 저한테 몰려와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자, 서명을 해달라,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생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 강의 도중에 너희들 국사 근현대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몇 명이다 되느냐 그랬더니 한 3,400명이 손을 듭니다. 너희들 교과서는 뭘 쓰느냐? 금성출판사 교과서 쓴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금성출판사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 아이들이 제가 소개했던 그 대한교과서를 사겠다, 읽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다가 출판사 전화를 해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학생들이 보겠다 그러면은 할인 가격으로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학생들 몇 명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사실 이메일 한 장은 좀 들고 오려고 그러다가 깜빡 못 가져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제가 감동을 느낀 내용으로 그 학생이 오늘 강의에서 이 느낀 바가 많았고 앞으로는 이 참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하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 이거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도대체 가르쳐 줬느냐? 아이들하고 무슨 대화를 했느냐 하는 그 일말의 회한을 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요전에 김진성 의원 소개로 여러 교장
그들 모임 그 회장님들 한 십여 분하고 밥을 먹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가지고 마침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각 학교에서 좀 특강 시간을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스피커스 포럼을 만들어서 강사를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것을 강의 듣는 기회를 갖게 하면은 안으로는 학생들이 그리고 밖으로는 학부모들이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걸 연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희망이 보였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듭 이 출판기념일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총연합회 오늘 후원해 주신 단체 회장님 송인정 회장님께서 학교 살리기 실천연대 발족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전국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위원이 빠졌는데 운영위원 총연합회입니다. 저희 단체는 그 학교 운영에는 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1,000개 학교에 그 학부모 지역 그리고 교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정위원회입니다. 전체 인원은 약 12만 명이고 특히 학부모는 약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우리 이동복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고 학교에 진짜 심각합니다. 특히 그 주요 예로는 이제 그 2년제 논쟁 같은 게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2년 논쟁은 안 해야 되겠다. 또 학부모가 바라는 교원 평가제나 학교 선택 좀 해야 되겠다. 또 교장한테 많은 책임을 주고 또 그 군함도 주면서 또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 또 교사들만 맨날 이게 나쁘다고 질타할 게 아니고 진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학부모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다. 오늘 쭉 앞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애들이 3명 있습니다. 이 학부모로서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하러 들어가는 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점점 잘 돼가지고 학교를 건전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계속 안을 제안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명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많은 그 명사와 언론인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님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이 700만 학부모를 대표해서 앞에 교과서 문제를 반드시 문제를 짚고 가고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좀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연대를 크게 제 혼자는 약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은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려야 하는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그래 감사하면 그래 한번 주십시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시민 실천 모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면요. 김진석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쓰여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대통령 이명박. 예, 이런 축전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긴 시간 행사가 이어졌는데 마지막 순서로 저자인 김진석 의원께서 끝맺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해서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진정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자율에 의해서 학교 살리기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제 여러 어른들께서 나라를 걱정하시고 교육을 걱정하셨는데 전교조 문제는 교육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발한 책은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교장보다도 제일 먼저 읽어야 하실 분들이 정치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교조 교사들입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국가 지도자급의 원로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많은 학부모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도 못하고 인사를 제대로 못한 점을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살리기의 계기가 전환점이 꼭 될 것을 믿으면서 이것으로 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전교조 증후군 출판 기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안 해줘.